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비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로운 신차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 이름은 바로 공신X. 대만 카트에 먼저 나왔네요. 그래서 중국 카트도 아마 나올 거고 한카에도 나오겠죠? 곰신X입니다. 일단 차를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일단 생겼고 X엔진이 달려있습니다. 곰신X 아이템 카트죠? 그리고 옵션은 일단 뭐 일단 한자로 써있어서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엔진 파츠는 핸들 빼고는 다 일반입니다. 그렇구요. 뭐 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이걸로 아이템이나 한번 일단 해보죠. 부스터. 그리고 금방 떨어지는 게 좋네요. 아이템 뭐 무슨 기능이지 곰신. 원래 곰신은 박탈, 아무튼 반대로 하는 거 그거 뭐고 악마를 방어해주나? 맞지? 악마 방어되죠? 맞죠? 아이템은 뭐 딱히 뭐 생기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물파리 1등일 때 어떻게 되나 봐요. 쉴드 꺼내놈. 별다른건 없는데? 무슨 우주선 왜 이렇게 날라오냐. 일단은 악마 방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건 뭔지 모르겠어요. 와우 진짜 약해. 그리고 물폭탄 맞아가지고 질 뻔했어. 컴퓨터한테 질 뻔했네. 근데 원래 곰신 안 좋지 않나? 이제 아무튼 이번에 한카에도 곰신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왜냐면 항상 대만 카트나 중카에 먼저 나온 차들은 한카에 그 다음에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 아마 곰신X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걸로 스피드나 한번 달려봐야지. 와, 바퀴 보소. 와, 엄마. 뭐야? 잠깐만. 힘짓고. 와, 야, 부스터가 좀 긴 것 같은데? 오, 야, 야, 잠깐만. 부스터가 좀 길어. 맞지? 오, 부스터가 크네. 오, 그리고. 스피드가 좀 빠른 것 같은데. 원래 곰신이 부서가 뛴다고? 어, 부서가 좀 나왔어. 어. 1등이 온다. 1등 가야겠다. 아니 근데 차가 여기 왜 이렇게 막 이상해.
국보다 더 어려워. 이방사면 됐어요. 하라운보다 좋지 않을까? 와, 안녕성 진짜 미쳤다. 아, 이게 약간 앞에가 바퀴가 두 개고 뒤에가 한 개구나. 아, 앞에가 한 개고 뒤에가 두 개네. 아니 이거 아이템전에서 뭐 쓸모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스피드에서 좋은 것도 아니고. 이거 파츠 박으면 어떻게 될까? 붙여주기 존나 길어지겠다. 부서가 기네요. 아, 진짜 역시 X차라서 차 부서 썼을 때 속도는 빠르네. 오. 아, 근데 뭔가 배치랑 같이 서로 얼굴 보면서 달리니까. 오! 배치의 표정이 자꾸 신경쓰이네요. 아, 이게 부서가 좀. 잠깐만. 와, 이 차 진짜 어렵다, 근데. 와, 뭐야 이 차. 네, 일단 포기하겠습니다. 차 진짜네. 아, 차 진짜 들이다가 아니고 차 부서졌을 땐 빠른데 이 막 드리프트 할 때만 차가 미쳤어요. 춤춰야 돼서. 오가는 쓸만할 것 같은데, 그래도. 자, 여러분들, 한카이 다음 출시될 차는 바로, 공식했습니다. 예상합니다. 오, 오가는 또, 나오고. 이거 파츠는 핸들만 레어고 다른 건 일반적이에요. 파츠만 좀 만들어 바뀌어도 근데 쓸만할 것 같긴 한데 안정성 너무 안 좋잖아. 그럼 뭐하냐? 어, 리아 이게. 안성이 안 좋다 보니까 뭐라 해야 되지? 감속은 좋아. 감속은 또 충만해. 안성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감속이 옛날에 진짜 감속성 잘 있게 됐는데 이번에는 감속이 좋으면서 스피드가 좋아야 돼. 그렇죠? 자, 이거 한번 그거 해보자. 빌리지 손가락에서 감속 한번 체크해보자. 좋을 것 같은데. 와, 감속 개쩐다. 야, 150대야. 와, 미쳤어. 그러니까 안정성이 안 돼. 151. 150이에요. 와, 152. 와, 150대. 150대에요. 와, 그러니까 안정성이 안 좋구나.
자, 아무튼 이번에 이제 한카에 나올 엑스 카트 바디는 아마 곰신 엑스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대만 카트에 이렇게 곰신 엑스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한카도 나오겠습니다. 조만간에 한카도 조만간 나올 거고요. 데이모스랑은 비교하자면 일단 데이모스랑은 차이가 많이 나고, 아무튼 오늘은 곰신 엑스 조만간에 한카에 나올 신차 곰신 엑스를 리뷰했고요. 일단 아이템은 뭐 악마 방어가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우리 택토부 씨가 번역해서 곰신 엑스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따랑이 연. Let me hear you say, oh!